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은 추위가 어떠셨을까요? 대전은 어제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저희 매장은 조금 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 1, 2도가 좀 높, 이렇게 더 낮습니다. 그래서 그냥 조금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문이잖아요. 문 옆에 있는 아이들은 요렇게 저는 덮고 갑니다. 이거 좀 참고하세요. 지금 이렇게 매장에 아이들이 있지만 이게 다 오는 게 아니에요. 보면은 이렇게 곳곳에 지금 비닐이가 쳐 있는 데가 있잖아요.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애들은 여기에 적응을 해서 그렇게 얼진 않는데 이제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오면 그 아이들은 이제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지금 덮고 가는 거고요. 와서 보니까 무탈하더라고요, 아이들이. 그래서 지금 연탈지 갈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. 좀 밤이라 그런데, 제가 이제 조금 약한 아이들은 저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런 걸로 덮어주고 갔어요. 근데 사실은 이 정도 온도면 괜찮긴 한데 어제 창문을 보니까 살얼음이 얼었더라고요. 그거는 여러분 되게 추운 거예요. 그럴 때는 정말 그냥 예방 차원에서 단도리를 잘 하셔야 돼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 지금 상당히 지금 이렇게 건강하거든요. 뭐 창들은 추위에 좀 강하죠. 근데 이제 요런 아이들은 이제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. 이게 뭐냐면은 이 에오니움 속도 좀 약하지요. 에오니움 이런 아이, 요런 프릴 종류 아이들이 되게 좀 약한 편이에요.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조심하지 않으시면 잘못하면 얼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아이들 다 괜찮고요. 일단은 괜찮습니다. 오, 그렇게 단도리를 하고 갔는데요.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새로운 물건 온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혹시 몰라서 덮고 갔어요. 비닐에. 사실 이 정도 온도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, 여러분. 우리 기존에 있는 이런 창 아이들은 상관없습니다. 이 밭에 있는 아이들도 상관이 없고. 살짝 얼어도 아이들이 이제 풀려요. 얼은 게 이제 풀리면서 괜찮거든요. 근데 어제 진짜 이게 체감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, 여러분. 엄청 추웠어요. 오,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, 이게 온도만으로도 이게 다육이가 죽는 줄 아시지만 체감 온도라는 게 있고 바람에 의해서도 아주 추울 때는 그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쪽이 제일 춥거든요. 그래서 저쪽에는 제가 비닐을 덮고 가는 거예요. 그런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집에서도 옥상에서도 또 그리고 이렇게 매장에서도 가장 추위를 잘 이렇게 그 뭐냐면 추운 곳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곳들은 여러분 이게 추울 때는 꼭 이렇게 예방을 해야 돼요. 하지 않으면 살얼 수도 있고 냉해를 입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. 이렇게. 아, 어제 창문이 살얼음이 얼었더라고요. 저 깜짝 놀랐어요. 잘못하면 이제 죽으니까. 그냥 이렇게 소중하게 또 키운 다육이들을 또 죽이면 또 아깝잖아요. 그리고 너무 또 속상하고. 아유. 그래갖고 어쨌거나 그렇게 하고 갔는데 어쨌거나 냉이 피해는 없습니다. 뭐 이렇게까지 단두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저쪽에 그 바깥에 하우스 그 이렇게 구멍이 좀 뚫리고 막 이런데도 다 어제 마금 작업을 했어요. 그다음에 지금쯤은 여러분 오늘 내일까지 대전 기온으로는 뭐 이제 지나면 괜찮지만 이제 아무래도 오늘 영하 7도까지 대전은 떨어져요. 그럴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. 그래서
우리 같은 경우는 지하수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해야 돼서 어저께 그 마금도 다 이렇게 이불도 덮고 솜도 덮고 거기에 또 이렇게 그 뽁뽁이도 덮고 해서 안전하게 그렇게 했습니다. 겨울이 그 오면은 여러분 오는 시점에서 그런 거를 다 해야 돼요. 안 하면 한순간에 애들이 그 뭐냐면은 냉해를 입을 수 있어요. 한순간이에요. 진짜 한순간. 살 어는 거는 괜찮지만 너무 많이 얼면 그거는 이제 그 너무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꼬지들도 아이들 괜찮아요. 이꼬지들도 아주 이렇게 상태가 좋고요. 뭐 적심한 아이들도 아주 괜찮습니다. 애들이 지금 뭐 아주 건강한 상태고요. 아이고, 우리 그냥 창들은 언제 우리 애기들이 그냥 유행이 돼서 쑥쑥 빠질까? 아이고, 참. 이 엄마가 힘들다. 니네들을 지킨 세월이 거의 한채몇 년이냐, 얘들아. 5년 이상 됐지, 얘들아. 정말 힘드네. 사실, 이제 그, 이렇게 추위에 좀 약한 아이들이 보면은 이런 애원염 속 아이들이에요. 애원염 속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홍매화, 까라솔 뭐 이런 것들이 약하거든요, 여러분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얘가 뭐였더라? 생각이 안 나네. 요런 아이들도 상당히 약한데 요런 아이들도 지금 아주 괜찮습니다. 상태가 아주 괜찮고요. 어제 단돌이를 하고 가기를 잘했습니다. 연탄 4대를 다 돌려버렸어요. 예방 차원에서. 옛날 같으면 그냥 두세 대만 해요. 근데 우리 고양이들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풀로 돌렸더니 그냥 애들이 다 멀쩡하네. 아이고, 어제 그냥 죽는 줄 알았네. 아주 어제하고 그제하고 그냥. 그래도 이렇게 예방을 해야 돼요. 하지 않으면 죽는 게 나오니까. 여러분. 어쨌거나 오늘도 또 춥다 하니까 다육이 단돌이 잘 하시고요. 얼지 않게. 여러분 모험을 할 필요는 없어요. 괜히 그렇게 하시면 이게 뭐냐면은 이 다육이는 1, 2도, 3, 4도 막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온도가 일기예보를 잘 보셔야 하고 이쪽 저쪽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얘네들은 민감합니다. 그래서 1도, 2도 사이에서도 얘네들이 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냉해를 입을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, 그냥 여러분이 속 편하게 안전하게 하셔요. 안전하게. 자, 여러분, 건강하시고요. 저는 또할 일이 많아서, 일을 하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